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우리 대학문어 친구에게 실험을 하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 지금 대왕문어가 있는데 이 문어 친구들은 굉장히 무척추 동물 중에서 IQ가 굉장히 높게 알려져 있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를 제가 오늘 이 친구 말고 좀 다른 작은 친구가 있거든요. 유리공병을 준비해왔는데 IQ가 높다 보니까 유리공병을 열고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실험을 할 건데 이 친구는 너무 커서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다른 친구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실험에 앞서서 여기다가 체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문어 친구들이 이거를 움직였을 때 돌렸을 때 돌아가는 거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바로 여기서 실험을 할 건데요. 이제 공병을 준비했고 여기 지금 문어 친구가 있는데 좀 작은 친구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공병에다가 이제 물을 가득 넣습니다. 자 친구들이 이제 IQ가 웬만한 동물 중에서 굉장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IQ가 무려 70에서 80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강아지가 IQ가 80 정도로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와 이 친구는 무슨 문어예요? 이거는 그냥 돌문어인가요? 네네 그냥 돌문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피문어랑 돌문어가 있는데 이 친구는 돌문어라고 합니다. 제발 이거는 손 네네 오 들어왔다. 자 이렇게 해서 닫습니다. 자 지금 문어 친구를 넣은 상태고요. 자 친구가 여기서 나올 생각을 하는지 그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빨판 봐봐.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친구가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이 친구가 시력이 좋아서 제가 좀 가까이 있으면 조금 예민해서 좀 안 할 것 같아서 좀 멀리 있을 건데 그래서 다리로 계속 쭈뼛쭈뼛 하면서 이거 위쪽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금방 끝내주면 안 되겠니? 자 지금부터 친구가 좀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다시 동영상으로 전환해 놓고 사라질게요. 친구야 한번 해보세요. 아까 제가 검은 색깔 살짝 움직이는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친구가 학습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 유리공병 이 뚜껑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선 아이트는 확실히 무척추 동물 중에서 세계 제일 지능이 높은 문어입니다. 사람이랑 교감하는 것도 이렇게 손에 손을 잡는 그런 교감하는 것도 보이거든요. 한번 좀만 힘내세요. 이거 어떻게 나왔지? 못 봤어. 어, 야, 그만요. 여러분들 지금 문어가 저희가 막 이렇게 세게 잠가놓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나온 거 보셨죠? 와. 저도 한번 다시 보아야겠습니다. 우선은 친구는 다시 들어가요. 안돼. 근데 이 친구가 원래 좀 탈출한 경력이 있었던 그 문어 친구 맞죠? 네네 맞아요. 엄청 탈출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지금 확실하게 문어 친구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지금 막 돌려서 연 거보다는 힘으로 밀어버렸거든요. 아쿠아리스님 문어 나왔어요. 아이고. 자 이로써 우선 두 번을 했는데 제가 다 돌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은 집으로 고홈. 지금 돌린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나왔어요. 야 우선 성공.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해봤는데 이 문어 친구가 확인해 본 결과 밀고 나왔더라고요. 제가 너무 많이 잠가두면 이 친구가 못 나올 것 같아서 반대로 잠글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해외 영상을 봤을 때 문어 친구들이 IQ가 높아가지고
이 친구들이 그걸 알고 뚜껑을 열고 나오는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모든 문어가 그런 거는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유행했던 그 영상이 있는데요. 바로 꿀벌 친구들이 그 음료수병 뚜껑을 돌려서 여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것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희소한 사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그래도 오늘 문어 친구가 병 뚜껑을 밀고 나오는 것까지는 보게 되었네요. 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쿠아리스트 분께서 직접 번식을 하고 있는 상어 친구들이거든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우와, 여기 지금 꼬리가 살랑살랑 움직이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알집에서 몇 개월 동안 저 난항을 흡수하면서 이제 나중에 나오는 친구들이거든요. 우와, 이제 상어 친구들이 출산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알집을 매달아서 알을 낳아서 알에서 태어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아까 알집에서 태어난 아기 상어들이 있다고 하는데 짜잔, 바로 이제 대상어라고 하는 이제 두툭 상어 아시죠? 두툭 상어라는 친구들입니다. 우와, 진짜 엄청 많아요. 와, 그리고 이 친구가 그 괴도라치라고 하는 친구라고 하는데 우와, 진짜 큽니다. 지금 작아 보이시죠? 여기도 있고 얼굴이, 표정이 살아있네. 자, 이제 퇴장을 했고요. 이제 아쿠아리움 온 김에 여러분들께 좀 이것저것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야, 이쁘다잉. 아이고, 난 이런 수축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보면 볼수록 큽니다. 우선은 문어 친구들이 IQ가 좋다라는 것까지 만. 와, 그리고 좀 독특한 쥐치인데, 오, 이런 쥐치도 있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쥐치 친구들은 해파리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쪽 비주얼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저 보이시나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가오리, 그 다음에 이름 모를 상어 등등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입수를 해가지고 저기 바닥에서 이제 가오리 친구들이랑 이제 수구리라고 해서 그런 친구들에게 먹이를 줘본 적이 있었는데 휴, 웅장합니다. 아이고, 안녕. 그리고 이 친구는 바로 스톤피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위인 척을 하다가 먹이가 지나가면은 여기 주위에 있는 물과 먹이를 순간적으로 흡입을 해서 입 안으로 넣는 친구입니다. 여기에 몇 마리가 있는지 맞춰보십시오. 그리고 저 처음 보는 친구인데 너무 이쁩니다. 지금 와, 이름은 레드투스 티거피시라고 하는 친구인데 와, 꼬리부터 이게 지느러미까지 발색까지 완벽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와, 이 친구도 제가 데려가고 싶다. 그리고 이 친구는 좀 독특하다. 무시무시한, 아, 피라냐를 닮은 매티니스군요. 전 처음에 피라냐인 줄 알고 무시무시한이라고 한 건데 낚였네. 와, 인디언 나이프. 아마존에서는 진짜 실제로 산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구현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독특하게도 눈이 없는 장림고기라고 합니다. 어? 진짜 눈이 없네? 오, 신기해. 눈이 없는데 어떻게 다니지?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와, 돼지코거북인가? 그럴 건데, 오, 이 친구도 있네. 보호종으로 보호받고 있는 거북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와, 종이뱀장어 더 큰 것 같아요. 친구들의 전력을 한번 재보고 싶은데 뭐 최대 뭐 800볼트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신기하네요. 아, 여기 있네. 850. 이야, 진짜 큽니다. 철갑상어 제 생각에 한 15년은 됐겠다.